크로마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주방이며 세탁실이며 안방이며 아이방이며 욕실이며 거실이며 어디든 쓰실 수 있습니다. 밖에 다 달려있고요. 단조절 다 가능합니다. 공간 활용 완전히 만점. 똑똑한 이동식 선반입니다. 화이트 컬러 깔끔해요. 웜그레이 아주 모던합니다. 컬러는 선택하시면 되는데 원 플러스 원 세트도 물론 좋지만 6,000원만 추가하시면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세트 단으로 치자면 무려 12단입니다. 이거를 자동주문 전화 그리고 또 해당 카드까지 이용하시면 52,060원에 가능해요. 자, 그러면 한 단의 가격이 한 네. 4,339원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가져가시고 네. 그동안 이렇게 하셔. 이거 또 뚜껑이 어디 갔어? 뚜껑이 어디 갔어? 뚜껑 없으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아예 뚜껑이 내가 어우 깜빡했어 잃어버렸어. 그럼 여기다 그냥 쌓으시잖아요. 이렇게 올리면요. 그러니까. 밑에 거는 안 꺼냅니다. 어, 맞아요. 안 꺼냅니다. 네. 그럼 이게 정리가 됩니까? 어. 이러면 오뚜상하고. 그러니까요. 우리 이러지 맙시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 이도영의 오픈 선반입니다. 아마 네. 트롤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너무나 지금 딱 보시기에도 어우 네. 수납 편하겠다. 왜냐하면 디귿자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넣기도 편하고 찾아서 꺼내시기에도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제품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궁금하실 텐데요. 소재가 남다릅니다. 어린이 제품 공동 안전 기준 여기 네. 6대 유해 물질 불검출 여기에 국내 생산이기 때문에 훨씬 믿음을 갖고 써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하중 테스트가 몇 킬로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보세요. 요 콜라입니다. 콜라가 여기 척 한이 얹어줘도 괜찮다는 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요 구조가요 지금 고객님 보시면 네. 40에 25입니다. 그래서 요 안쪽이 홀 구조이기 때문에 네. 통풍성이 좋다는 거. 그렇죠. 그 요거를 조립하는데 아 뭐 드라이버 필요해요, 렌치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탁탁 치시면 됩니다. 끝났어, 끝났어. 이러면 끝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높이 조절을 해보실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보실 그러니까. 수 있습니다. 2단 쓰셔도 되고 네. 3단 쓰셔도 되고 4단 쓰셔도 되고 아 옆쪽에 장식장이 있어도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잘 어울려요. 자 그러면 세탁실로 네.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여기 네. 위에다가 저희 집은 또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통돌이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게 쓰다 보면은요 자꾸 위쪽에 놓게 되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싹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야, 왜? 그럼 여기 봐요. 그러니까 넓어지고 깔끔해지죠. 시원하잖아요. 보시면 좀 전에 보셨던 그 세제가 이렇게 1단, 2단, 3단, 4단으로 딱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어디 이동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바퀴가 있고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에 죽어있는 네. 공간에 딱 넣어주시면 네. 집이 훨씬 넓어 보이죠. 여러분 여기요. 예. 30cm 안 돼도 다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20몇 cm만 되면 들어갑니다. 예. 자 주방으로 가보면 그렇죠. 세상에 뭐 어머. 그래서 누가 오면은 어, 문 열지 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위쪽에 쌓아두지 못해서 밑으로 네. 내려오는 겁니다. 안 그렇죠? 되겠다, 안 되겠다.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번 싹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네. 자, 보세요. 바퀴 빼시면 2단의 선반처럼 더더군다나 홀 구조기 때문에 그치, 물이 쫙 빠집니다. 네. 그리고 그 나머지 면 같은 거는 여기다가 넣으시는데 이렇게 맞아요. 하니까 다른 집 같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 뭐 조미료라든지 네. 더더군다나 약간 등치가 있는 이런 주방가전, 네. 티포트 이런 거 솔직히 위에다 얹어놓으면 또 놀 때도 딱히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딱 넣어놓으시면 그때그때 필요하실 때 바로바로 꺼내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싹 예. 요 정도 공간. 자, 그다음 네. 거실에. 아유. 여러분 거실은 진짜 손님이 오면 다 네. 보는 공간인데 물티슈에 약통에다가 네. 세상에 핸드크림까지 다 나와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요게 요만큼 요게 딱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지금 보시면 거실에서 제일 많이 찾는 게 뭐예요? 리모컨. 뭐 메모라도 할라 치면은 이런 필기구 다 네. 따로따로 놀잖아요. 네. 딱 놓으시면 너무나 좋겠고 여기다 딱 이렇게 넣어놓으시고요.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요런데도요 네. 우리 아이들 뭐 물티슈라든지 요런 거 대량 구매하시는 것들 장난감 이런 거 땅땅땅땅 넣으시면 돼요. 세상에 인형까지 네. 위쪽에 딱 정리하니까 완전 깔끔. 그렇죠, 그렇죠. 요거 딱 넣고 네. 옆에 또 있네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짜잔 보세요. 우리가 요즘에 침대에서 소파에서 화장하시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TV 딱 틀어놓고 여기서 딱 해가지고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찾기도 화장하기도 편해요. 너무 좋네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이렇게 3단, 뭐 네. 2단, 4단 다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빈 공간에 쫙 넣으면 되기 때문에 넓어졌어요. 여기 넓어 공간이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테이블 위쪽에 여러 가지 자주 쓰는 화장품들 뭐 네. 클렌징 하시는 여러 네. 용품들 이거 완전 지금 보시면 좋네. 2단으로 딱 선반처럼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그때 바로바로 꺼내서 쓰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티슈도 올리고 예. 디퓨저까지 딱 올리니까 완전 여기 얼마나 지저분하죠. 맞아요. 지저분하면 여러분 세입. 네. 자 그렇습니다. 욕실에도 네.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세면대 옆에 공간이 조금 이제 비어 있잖아요. 네. 이런 데도 보시면 자주 쓰는 거 위쪽에다 놓으시고 네. 내가 간혹 쓰는 것들은 밑에다가 네. 그다음 뭐 대량 구매하시는 것도 밑에다가 네. 네. 이렇게 적체해 놓으시면 되고 네. 3단 아니라 뭐 4단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에 틈새 네. 싹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욕실은 예. 항상 수납 공간이 정말 부족했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어머 여기가 어디야? 자 요거는 이제 네. 웜그레이 컬러에다가 뭐를 저희가 담아봤냐면 이런 네. 것들 사실 그렇죠. 이런 거는 냉장고 안 들어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홀구조예요. 통풍이 다 되니까. 그렇죠. 통풍이 잘 되니까 밑에 넣어있는 것도 뭐 보관도 잘 되실 거고. 아니 여기는 네. 여러분 완전 싱그러운 그렇죠. 화분을 올리시는데 네. 물 주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물을 위에다 다 이렇게 뿌려주시면 밑으로 딴딴딴딴 들어가니까 세상에. 물이 빠지니까 실내정원 만드시기 너무나 네, 괜찮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정원 만드시려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만큼 챙겨드릴 겁니다. 자 가볼게요. 예. 여러분 단수가 1, 2, 3, 4, 5, 6, 7, 8, 9, 10, 12단까지 12단까지 예. 여러분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너무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화이트 컬러 웜그레이 있으니까 컬러 네. 선택하시고 자 오늘 원 플러스 원 세트 사시는 것보다 그렇죠. 6,000원만 보태시면 이만큼 12단 네.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세트가 가능하니까요 네. 이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정도 가지고 계시면 집안 정리 싹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주문 도와드릴게요. 원 플러스 원 세트 물려놓지만 네. 6,000원만 추가하시면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이 갑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컬러는 화이트 깔끔합니다. 웜그레이는 예. 모던한 느낌 그렇지. 아주 고급지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12단인데 가격이 얼마예요? 52,060원. 그러니까 여기 또 무이자 3개월의 조건이 네. 여기 또 단수별로 나눠보면 1단에 네. 한 단에 네. 4,339원 꼴입니다. 그러니까요. 야, 이거 아마 어디 돌아다니셔도 네. 아마 트롤리 이런 이동형의 오픈 선반을 이 가격에 가져가시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네. 국내 생산 그렇죠. 여러분 컬러만 선택하시고 네. 기왕이면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리모TV 화이팅!